의정부고 졸업사진 어제 찍었대요. 올해는 누굴 패러디했을지 또 얼마나 안 어울리면서도 웃길지 막 궁금하잖아요. 이번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까지 했는데 가장 핫했던 조현우 선수, 또 오버액션 토끼, 남북정상회담, 곱창 먹는 화자까지 등장했습니다. 그런데 날카로운 풍자는 예전보다 보기 좀 어려워졌어요. 왜냐하면 이젠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전 컨셉 회의를 하거든요. 학교 측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데요. 왜 그런가 봤어요? 그랬더니 재작년에 풍자 사진 때문에 문제가 좀 됐대요.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서 학생들은 조사받으러 다녔고 학교는 항의 전화로 업무 마비가 됐고요. 이 친구들에게는 평생 남는 졸업사진이고 또 재미있는 전통이잖아요. 해학과 풍자의 꿈나무들에게 이거 너무 심각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 아닌가요? 석천호수의 러버덕 기억나세요? 근데 그 뒤에 뭐 했는지는 잘 모르시죠? 저도 잘 기억 안 나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. 바로 카오스인데요. 이름이 좀 낯설죠. 사실 이 카오스는 미국의 예술가 브라이언 도넬리의 예명입니다. 도넬리는 유명한 미키마우스나 심슨 같은 캐릭터들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하는 예술가인데요.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이 X자로 표현된 눈이에요. 일상의 지침 또는 죽음을 의미하죠. 석촌호수에 놀라울 캐릭터 역시 X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걸 호수에 막 뛰어가지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해 모든 것을 잊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표현하려는 건데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영상 보면 생각보다 귀엽거든요. 바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부장님, 저 생방 한 번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? 개고기 드세요? 안 드세요? 저는 안 먹긴 하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. 개 식용을 반대하면 다른 동물 먹는 것도 다 반대하지 않나? 라는 생각도 들고, 하지만 그렇다고 개를 학대하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건 잘못된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또 이게 어디서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합법이라고 그러고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, 누가 좀 제대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표창원 의원이 법안을 들고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. 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. 현재 개 먹는 게 불법인가요? 아니면 합법인가요?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불량식품입니다. 우리가 거리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니죠. 하지만 불량식품을 제조, 판매, 유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범죄입니다. 보신탕은 드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드시는 것은 자유이시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들은 모두 불법 행위이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. 동물보호법 제8조를 개정하는 것인데요. 기존의 8조는 동물을 살상해서는 안 되는 조건과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새로운 개정안은 거꾸로입니다. 동물은 기본적으로 살상해서는 안 됩니다. 근데 개 위하려다가 사람 망하게 할 거냐라는 입장도 있잖아요. 현재 개 농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요?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시고 또 도축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께는 이제는 그만두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린 것이거든요. 그로부터 3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종 전환을 권고해드렸고요. 이제는 업종 전환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. 그래서 이 법안은 통과가 될까요? 안 되면 어떡해요?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. 제가 국회에 있는 한,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이고요.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됩니다. 표창원 의원은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통과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거라고 하는데요.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지켜봐야겠네요. 우리 휴가 갈 때 다들 책 한 권씩 들고 가잖아요. 물론 안 읽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. 아무튼 간에 해변에서든 계곡에서든 마음 평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. 바로 방수가 되는 책, 이름하여 워터프루프 북인데요. 원래 일반 책에 물을 쏟으면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면서 우리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. 근데 방수책은 아무리 물을 쏟아도 멀쩡해요. 게다가 이 방수책 환경에도 좋아요. 일단 채석장이나 광산에 버려진 돌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지고요. 제조 단계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 없고 저탄소 제품이라 대기 오염도 적다고 해요. 그냥 책보다 2,000원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 휴가철 마음 편하게 책도 보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겠어요.